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 네. 곤충들은 허물을 벗는 시절인데 아. 이 사람 아직 번데기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밖에서 만났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책들을 소개시켜드렸죠. 아, 이 봄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반 시민들이 추천하는 책. 다시고기, 논어, 맹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황태자비 납치 사건, 강아지 똥, 아버지, 사색, 향수, 닥터 노먼 베슨, 후코의 진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 이젠 그 어떤 책이어도 제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오. 저 13권 중에 김은만 씨는 몇 권 읽으셨어요? 두렵지만 않다는 얘기지. 왜? 자, 계속 보시죠. 뭘 봐? 삼국지, 황금비늘, 해리포터, 슬픈 열대, 늙은 아이 이야기, 아빠를 팝니다, 사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창룡 영웅전, 켄터베리 이야기, 데카메론, 장미의 이름, 배우 수업,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천국의 열쇠, 고역, 역마살 낀 여자, 국어상. 국군장장님께서 그렇죠. 교과서를 추천해줬어요. 아~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같은 감동을 공유한 가장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아니 그럼 지금 방금 소개했던 책 중에서 네. 읽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책. 모습, 계약 결혼, 목민 심서, 화두, 등대지기, 산에는 꽃이 피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앵무새 죽이기. 아, 뿌듯합니다. 근데 읽은 책은 없잖아 우리가. 자, 그나저나 말이죠. 많은 네. 분들이 싱하의 실체를 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보신 적이 있대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 입담배 아니에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얀 꽃이 피죠. 아, 이 꽃을 따먹는 건가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실체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싱하입니다. 이야, 이거 벼이삭 주워온 것 같은데. 그 맛은 아주 새콤한 맛입니다. CF처럼. 칼드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요. 속살을 먹으면 그 맛이 새콤. 군침이 돌게 신맛이 싹. 싱아. 사람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맛든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오는 그 학교 박한서 선생님께서 숙명여고 지금 숙명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네. 책을 많이 읽도록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참 아쉬운 일이죠. 책을 읽는 것. 이것은 정말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독서는 학습이에요. 여가 소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학부모 측에서 볼 때는 뭐 책만 읽으면 얘가 괜히 딴 길로 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신단 말이죠. 다 아는 책이지만 엔트로피 같은 건 우리 환경 문제하고 가장 직결되는 그 물리적인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좀 빼주세요. 그 한어를 읽으면서 걔가 좀 물리 공부에서 또 환경 문제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적대적인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셨어요. 본인들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도서관에서 매일 만나는 얼굴들. 책을 읽은 양이 우리 3학년 언니가 제일 많겠네요. 도서 카드에 목록을 기록을 하거든요. 네. 언니는 두꺼워요. 몇 장 이어서 붙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헬렌 이어링이라는 작가도 말하기를 희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얘긴데요. 네. 책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분위기 오랜만에 나신. 그동안 읽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들을 우리 학생들이 감명 깊게 읽었는지요? 유슈타인 가더예요. 카드의 네?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철학이 꼭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사조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서 같이 느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비슷한 책은 읽었었는데 그건 이제 진짜 카드에 대한. 한 번째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7마리 고양이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책을 읽으실 때 그 작가하고 이런 걸 다 외우시나요? 당연하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독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작가와 출판사와 책 제목과 감동적인 구절을 꼭 써요. 아 근데 있어야죠. 이분은 아까부터 다 얘기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는 움베르토 에코란 작가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세요? 쿠코이츠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좋아하고요. 네.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이제 중세 이제 카톨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단 처형 그런 걸 뭐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살인 사건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추리 소설적인 기법이 많거든요. 기대가 되는 한 소녀가 남았습니다.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고양이 빌딩이란 곳에 사는데요. 그 빌딩 자체가 거의 도서관처럼 돼 있어요. 책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있는 자기 얘기를 쓴 거거든요. 이 작가가 예? 또 알아요? 이 작가? 그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사서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있대요. 저도 책을 막 사보고 싶지만 가끔씩 뭐 사먹고 싶지 돈 아깝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얘기는 이쪽에서 꺼내셨는데 장르는 이쪽에서 다. 예전에 박경리 씨 토지를 읽었는데 어렸을 때라 잘 뭘 몰라서 포기를 했는데 사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토지가 근대사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나서 사람들이 북간도랑 그런 만주 쪽으로 가면서 땅을 개척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자신들의 땅을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관심이 굉장히 쏠려서 이번에 다시 책을 읽게 됐어요. 야, 일로 와. 야, 시끄러워. 이번 3월달 첫 선생님. 첫 선생님 모십니다. 아, 예. 저희가 좀 무례하게 그랬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책을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책을 읽는다고 시간을 뺏긴다고는 저 절대 생각 안 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지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험 공부나 아니면 수능 공부를 위한 투자는 바로 가까운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책을 읽는다는 건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투자라고. 저쪽이 좀 잔잔하다 싶네. 갑자기 이쪽에서 우리 선배님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책들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학급당 한 권씩 해가지고 총 150권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후감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20분 이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선정 도서를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그 네 번째 선정 도서를 학교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도서가 뒤를 이어서 선정 도서가 됐느냐? 그 책은 바로 예, 다음 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의 친구분이세요? 뭐 기분 좋아요? 아, 오늘 겁내 좋네요. 뭐야? 주먹만 해요. 얼굴이?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많이 보죠. 저 거기서 무슨 책 읽자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만턴 숭어. 아, 그만턴 숭어 아닌데 뭘 것 같아? 매기. 싱으로 생각해요, 싱. 싱어. 싱어. 그만턴 가수는 누가 다 먹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나오는 분. 아, 교수하세요? 네. 아, 두 분 선생님께서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게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책은 꼭 읽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이제 후회하니까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금부터 읽으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필요한지. 책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좋아해요. 책 편집 디자인을 가지고 책을 상당히 좋아해요. 종이로 된 거를 좋아해요. 저는 요즘 많이 못 읽는데 최근에 읽었던 거는 이제 고사성어 책. 책 제목이? 청소년들이 한숨에 읽어야 할 고사성어. 많이 되뇌이는 고사성어 어떤 게 있어요? 가정어 맹모라고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책을 뭐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봤어요. 근데 5년 전에 읽었어요. 요즘 책은 아이고. 책이 끝날 무렵에 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서 그렇죠. 끝이 납니다. 유기호랑 일사후퇴했죠.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면 과연? 일사후퇴요. 정답입니다! 예!
세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삼각관계입니다. 원래 저한테 마음이 더 많았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작업 들어가면서 좀 이쪽으로 약간 마음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남자끼리 결판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인터뷰를 해보고 맨 마지막 부분에 여자분이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자는 책을 많이 읽는 남자가 괜찮아. 어떤 분이 더 멋진 보증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만화책은 좀. 아, 이쪽 지금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위태롭습니다. 또 옆에 분. 예. 군대 말년 때 5년 전에 남자 향기 끝으로 한 번도 책 안 읽었습니다. 감명 깊은 책들이 어떤 책? 기억에 남는 책. 슬램덩크 같은 건 남자가 잊을 수가 없어. 12시간 드래곤 볼. 미스터 큐. 미스터 큐에서는 어떤 거를 느꼈나요? 이광토가 세계의 자동차 시장들과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세계 알리는 그런 만화 차원을 뛰어넘어서 감동적인 그런 작품. 혹시 만화책 아니고 다른 책 중에 선한 건 뭐? 얼마 전에 해리포터 비밀의 방을 잠깐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그림이 없으니까. 예, 이해도 잘 안 되고. 해리는 알겠는데. 이분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알아봤고. 네. 또 옆에 분. 예. 이전에 또 읽었던 작품 중에서. 아, 네. 남자 향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권혁수 남자 주인공의 그 쫙 그 신에 대한 그 충전한 그 사랑에 대한 뭐라고 말을 표할 수가 없어요. 남자 향기 나왔는데 여기서 예. 뭐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마음 제가 뺏겼어. 어렸을 때 보았던 영어 선생님이라는 김동화 선생님의 작품이 또 있습니다. 아, 사랑 이야기. 만화인가요? 아, 그럼요. 그 선생님이 골치병에 걸린 여학생을 이렇게 굉장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 잘해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권혁수 사랑은 사랑도 아니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저는 영어 선생님도 탐이 나고. 네. 남자 향기도 탐이 나거든요. 네. 여자분이 뒤에서 선택을 하시는 손짓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아, 두 분이서 나중에 TV를 보시면서 그때까지 계속 삼각관계로 아 삼각관계로 하셔야 돼. 최후의 선택. 과연 그녀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 내려주세요. 과연 그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굴러온 돌이 바퀴를 빼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죠. 바꿔서 한번 오빠가 영어 선생님을 읽고 오빠가 남자 향기를 읽어서 양쪽은 나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과를 내리셨군요. 무슨 책인 글자로 이제 아세요? 처음에 갱이 부인말 아이들 그다음에 공순이 언니 그다음에 요번이 이제 누가 그 만천 싱아를 다 먹었을까 몇 위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가요 프로그램 순위를 외우거든요. 인기에서는 너무 한 책만 민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책이라도 안 읽을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책을 다루게 되면 그럼 그만큼 폭넓은 독서 인구도 늘릴 수 있고 막 기운이 생기고 갑자기 기운이 생기네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어떤 게 있어요? 화인 열전이라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화가들 소개한 이홍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좀 뭐 미술에 대한 무지도 좀 깨닫고 공부하는 네.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보신 여기 보셨어요? 아니고 여기 꽤 오래전에 보셨고 오래전에 보셨고 여기. 저도 4년 정도에 봤어요. 4년 정도에 보셨다? 잠깐만 저 안 맞춰도 맞출 수 있어요? 아 아니 아니요 것도 맞췄어. 안 맞춰도 맞췄어. 그러면은 뭐 친구분들이니까 참여를 시켜드립니다. 작가이신 박관서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개성 금방에 사셨어요. 개성 부근에. 그 동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냥 맞춰볼게요. 틀린 예. 것 같은데. 네. 복사골. 3, 2, 1. 그만. 저는 박천골 할게요. 박천골. 박천골하고? 골이요. 박석골. 박석골. 여기 박석골. 박석골. 여기는? 그럼 전 박천골 할게요. 박천골. 박천골.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박접골. 안녕하세요. 예. 이거 하면 책 줘요? 예? 하면 책 줘요? 책을 좋아해서요, 개인적으로. 책 많이 읽어요? 예. 가시고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 2, 3편 다 읽었고요. 봉순아, 예. 봉순아 엄마. 그리고 그 봉순아 아, 엄마. 청소권 아이들. 그랬어요. 또요. 위인전기 아시죠? 예. 예. 1권부터 60권이요. 신사명당, 뭐 태계 이왕 그런 거 다 읽었어요. 신사명당? 아, 진짜 임당, 임당. 그리고 또?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라이트 형제, 예.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헬렌 켈러. 예. 아, 딱! 헬렌 켈러! 딴 거 뭐 다른 분 거 뭐 기억나는 거 모차르트 우리 저서 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하나 확실해요. 어떤 거요? 모차르트 운명은 베토벤 얘기했다가 아니면 아! 지금 여기 가방에 책 있어요. 어 더, 가방에 책 좀 볼까 보지. 네?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또. 사실은요 제가 신문을 자주 보거든요. 진짜 이 큰 책 가방 가장 감명 깊게 자. 읽은 책 진짜로 한 권만 하는 거 한 권만 그럼 얘기해 주세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요. 베스트셀러 그게 그거 읽으면서 잠깐만 그거 확실히 읽었어? 그거 진짜 확실히 읽었어. 지자기 게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건데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가르치는 게요. 부자 아빠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가난 아빠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취직하라고요? 아빠 부자 아빠가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거 아빠 보면 안 되는데? 책 선물 이렇게 받으니까 어때? 밥 한 개 얻어먹은 것보다 이거 받은 게 더 좋아요. 해냈어! 한마디만 더!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요 또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뭐 이런 데 가고 그게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책을 사서 이런 데 갈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야, 어떤 책?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면서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은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책은 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정신이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괭이부리말 아이들 읽었어요. 아, 그럼 봉순이 언니는요? 그 전에 전에 예전에 읽었었어요. 이건 사서 읽고. 어머머, 저 복병이네 우리야. 예. 이 책 읽으려고 준비 중이죠. 아, 이 책 읽으신 적 있어요? 예. 어? 예전에 한 1년 반 정도 좀 전에 읽었었거든요. 1년 반 전에요? 예. 이 주인공 박안서 씨가 어렸을 때 예? 개성 부근에서 살았어요. 박적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라고요? 박적골이요. 정답이에요? 문제 내기도 전에. 이렇게 보완할 때가 있나 이거? 안녕하세요. 예. 네. 재성이 오빠가 되게 배우분 닮았대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옆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느끼셨 분들 다 날아나요. 이 책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 언제요? 방송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서점 가서 샀어요. 이야! 정말 저희가 찾는 사람인데. 제가 맨날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읽고 싶은 책 뭐야? 내가 만나면 내가 다 싹쓸이 해줄게 막 그랬는데요. 오늘 제대로 걸렸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단 자기가 들고 있을 수 있는 만큼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는 책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다가 한 권이라도 떨어진다. 거기서 스톱이에요. 시작! 자세히 봅니다. 한 권이라도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면은 끝이 나랍니다. 그 순간부터 책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아, 이분 말이죠? 예, 아, 지금, 이분 위험합니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예. 옆 사람 조심하세요. 뭐. 아, 이거 툭치다. 아, 조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쪽 분 보세요. 4, 5, 6까지. 아. 거의 자, 예, 예, 자, 자, 오, 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놓으시면, 아, 오.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가 많이 읽으시고요. 저도 그 하루만에 다 읽었거든요.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책이니까요. 꼭 읽으시고요. 예, 책 많이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오늘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모두가 훌륭한 투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